그러면 이거 가죽 고추장 장아찌를 지금 할 건데요. 보통 사람들이 그냥 고추장에다가 뭔가 그냥 넣고 해가지고 무치거든요. 근데 그리한 사람도 있지만 또 양념을 끓여가지고 수분을 좀 날리고 이걸 하면은 장아찌이기 때문에 저장용이기 때문에 수분이 여기에서도 그 혜택해도 수분이 나올 것이고 양념도 질척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분을 좀 날리기 위해서 양념을 끓여가고 저는 할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면은 고추장 2스푼으로 와 그게 네. 땅 소금 이제 해야 되겠죠. 소금 하고 고춧가루를 할 건데 고운 고춧가루가 없어서 고운 고춧가루가 없을 때는 이걸로 해가지고 채채채채채 치면 돼요. 근데 고와지는데요. 네. 잠깐만 한번 보여주세요. 잠깐만 찍어볼게요. 이래가지고 네. 고운 고춧가루 고추간장 한 스푼만 짜볼 수 있습니다. 올리고 나면 조금 반 스푼만 넣을게요. 장아찌는 원래 좀 짭짤짤 해야 되니까 참치? 네. 참치 있죠? 네. 그리고 여기는 마늘이 어떤 사람 뭐 안 된다 그러던데 그래도 마늘이 좀 들어가야 돼.
아니요. 끓였던 게 물기도 많이 소금도 없어졌고 이거 식어서 이제 무칠 거예요. 이제 한번 식힌 다음에 이제 무치는구나. 그 양이 맞을까요 지금 양념하고?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거 버무려 갖고 이제 얼마나 정도 뒤에 먹어야 돼요? 그냥 바로 먹어도 돼요. 바로 먹어도 돼요. 네. 아, 양념 좀 양념 좀 더 해야 되겠네요. 자, 추가 양념 투입입니다. 투입. 아이고 이제 진짜 너무 좋아. 양념이 충분히 많아야 되더라고요. 그죠? 네, 진짜 괜찮네요. 네. 아까 처음 했던 거에 한 두 배 정도 생각하고 해야지. 완전 버무려지네요. 좋습니다. 나는 물 한번 올려놓을까? 그릇에다가 한번 올려가지고. 두 개, 두 군데 담을 거예요. 한 군데만 담아주세요. 보통 이거 넣어가지고 뭐 1년도 먹고 예. 1년 안에 먹고 또 먹어도 되고요. 예. 놔두면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산게 이게 이제 죽는 게 이파리는 이제 이거부터 아까 그거 맺히러 손이 팍 죽어.